코로나 대응을 위해 잠정 중단됐던 대전시 5개 구 보건소 진료 업무가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대전시는 최근 코로나 감소세와 일상 회복의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 정책 등에 맞춰 보건소 진료 업무 재개를 통해 취약계층 등의 의료 공백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중심으로 업무를 시작하며 한방 물리치료 등의 업무는 상황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입니다.